오늘도 31번째 맞는 코리아 패션 드레서 시상식, 즉 스완 어워드 시상식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. 또 많이 참석해 주신 관계자 여러분, 기빈 여러분 감사드리고 또 수상자 여러분께도 축하를 드립니다. 31번째라는 것은 결코 짧은 시간입니다. 조금 전에 우리 이재현 회장께서 말씀을 이어갈 수 없을 정도의 감격에 여러 가지 이런 눈물을 보이셨는데 저는 조금 이해를 합니다. 31번째까지 오기까지 정말 집념과 어떤 패션에 대한 열정이 없으면은 도저히 끌고 올 수가 없던 그런 과정이 많았었습니다. IMF가 발발한 그 해만 빼고 지금까지 이렇게 유지를 해오고 계신 것은 오직 그분의 정말 변함없는 집념 하나로 이루어진 거 아닌가라 생각합니다. 70년대부터 저희 패션계에 몸을 담고 또 모델 산업에 아주 지대한 프론티어, 공을 씌운 프론티어입니다. 오늘날까지도 지금 국내뿐만 아니라 지금 글로벌화를 위해서 조금 전에 소개하셨듯이 동남아에까지 저렇게 활약을 보이시는 것은 정말 우리가 존경해야 될 그런 모습이 아닌가 생각하고요. 그러한 집념이 글로벌화가 한국 패션 산업의 글로벌화가 실현될 수 있도록 개척자 정신으로 앞장서는 우리 이재용 회장께서 앞으로도 계속 그런 집념을 통해서 건강을 유지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. 어쨌든 오늘 금년도는 정말 여러 가지로 복잡미묘하고 어려웠던 한 해. 뭐 처음에 시작할 때 병신년이라고 그래서 조금 어감이 병신 같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좀안 좋았는데 역시 좀 그런 것 같습니다. 그래서 하여튼 내년도는 정유년입니다. 이 달기 아침 새벽에 여러분들 정말 기분 좋게 잠 깨라고 활개를 치는 그러면서 비약하는 그런 한 해가 반드시 될 것으로 그렇게 희망하고요. 여러분, 건강하십시오. 그리고 행복하십시오. 감사합니다.